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위급 상황 시 빠르게 대응하려면 대처 요령을 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안전을 몸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산시의 시범 개관한 국민안전체험관에 이슬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먼저 영상으로 대처 요령을 익히고 지진 체험관으로 이동합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닥이 흔들리자 조금 전 배운 대로 머리를 감싸며 식탁 아래로 몸을 숨기는 어린이 체험객들. 또 다른 체험장, 이곳은 자전거 이용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륜차 안전 체험장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쉽고 재밌게 사고 대처와 예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유치원에서 왔어요. 유치원에서 왔어요? 네. 여기 체험해보니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자전거요. 이외에도 119 종합상황실을 그대로 재현한 곳도 있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시 대피요령을 알려주는 체험관, 지하철 사고 시 대피요령을 알려주는 체험존까지 다채롭고 생생한 체험관들이 눈길을 끕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전국 최대 규모 안전체험시설로 총 9개의 체험존과 52개의 체험종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상 속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그에 맞는 대처 요령을 몸소 배울 수 있어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질의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분들, 외국인 이주자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안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체험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앞으로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정식 개관 후엔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체험이 가능합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